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다. 아니, 뭐 질문만 봤을 때는 너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정답은 뭔가요, 원장님? X. 네, 물을 많이 의외죠. 마셔도 별로 효과가 없나요? 왜 그런 그러니까 거죠?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몸의 3분의 2는 물로 돼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성 성분이죠. 그런데 이 인터넷이나 뭐 잡지나 보면 물을 하루에 뭐 2리터를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맞아요. 많이 하는데 사실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그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가 아니라 적게 마시면 분명히 문제는 생깁니다. 탈수 증상이 생기거나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드시 마셔줘야 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, 그래도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긴 하겠죠.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, 나는 물 대신 커피, 요즘 커피 맨날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. 커피나 맥주는 오히려 탈수 증상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, 그 커피나 맥주는 음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